오늘은 마을 광장에서 다 같이 모이기로 했는데 어디 다 모여 있나 볼까? 뭐야? 어? 노비님 안녕. 어른님밖에 없잖아. 응. 뭐야 왜 혼자야? 나는 약속을 잘 지키니까 먼저 와 있었지. 어 잠깐만. 야, 뭔 소리야 이게? 세토는 아직도 자나 봐. 저 봐. 저 코 고는 소리가 여기까지 들려 이거. 가끔 세토님 코 고는 소리 때문에 이사 갈까 생각 중이야. 소음공 때문에 미치겠어. 에휴, 아유 기대할 걸 기대해야지. 그나저나. 쟨 저기서 뭐 하냐? 오빠 태에서 뭐 하고 있는데? 아이님 머릿속에 뭐가 들었을까? 아유, 꽃이 한가득이지 않을까나. 내가 들어가서 확인해 볼까? 네? 그게 돼? 당연하지! 그것을 네? 도와줄 이것은 바로! 자가진단 키트! 우와! 짜자잔! 우와! 완전 작아졌는데? 자, 좋아! 와라님은 저 나무 아래서 아이님! 아이님의 그 주의를 좀 끌어줘봐. 나는 저기 나무 위에 올라가 있다가 아이님 머릿속으로 몰래 들어갈게. 알았어, 알았어. 맡겨만 줘. 근데 한 10분 있다가 말 걸었으면 좋겠어. 나 가는데 한참 걸리거든. 다리에 불 난다 이거. 와라님이 잡아서 내가? 날려주는 게 더 빠를지도. 아야, 내가 발로 뻥 차줄게. 휴, 날라가. 알았지? 간다, 발로 간다. 간다, 빵. 야호, 나 무사하게 도착했다. 오, 올라갔어. 자, 그러면 내가 아임 데리고 올게. 기다리고 있어. 아이님, 아이님. 어, 와라님. 아유, 사진 찍고 있었지. 어, 오늘 아이님 왜 이렇게 예뻐? 어, 나 예뻐? 어, 내 사진 찍어줄게. 여기 한번 봐봐. 여기. 와, 좋대. 보자. 아, 조금만, 조금만 앞에 더. 조금만 더. 앞으로, 앞으로. 좋았어, 지금이다. 이야, 이야, 아, 아우, 아우, 내 다리야. 아유, 뭐야, 여기 어디야? 어, 공포 영화의 한 장면이야, 뭐야? 무사히 아이님의 머릿속으로 들어온 것 같구만. 그나저나, 야, 뭐야 이게? 다 꽃밭이잖아. 아이님 머릿속은 진짜 꽃밭으로 가득 차 있었어. 오, 지금 이 눈앞에 보이는 건 아이님 조종실인가? 오, 야, 뭔가 이렇게 버튼이 많냐? 분노, 사랑, 신남, 아우 마이크도 있고요. 그리고 평온, 울음, 응가도 있네. 오, 이건 진짜 응가 같은데? 이거 왜 여기다 붙여놨지? 아무튼 이렇게 어두워. 뭔가 전원을 켜는 게 없나? 어, 뭐야? 여기다 전원! 어허! 기계를 작동을 시켜야 되는 거구만. 작동을 한번 시켜볼까요? 으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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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작동된다. 야, 톱니바퀴 돌아가는 거 봐! 자, 아무튼간에 작동이 된 거 같으니까 우리 한번 아이님을 조종해보실까요? 아우, 고개를 왜 이렇게 흔들어 잡기는 거야? 자, 어! 와라님이 보이잖아! 자, 그럼 시작해보실까? 들리나? 들리나? 들려. 아이, 내가 지금 아이님 몸속에 들어왔는데. 아야, 아이님 머릿속 진짜 대박이야. 꽃밭이야, 꽃밭. 와, 진짜 꽃밭이었어? 왜 이래? 내 목소리 왜 이래? 왜 그러기엔 내가 머릿속에 들어있으니까 그러지. 아무랑 그냥 춤이나 춰. 내 몸이 왜 이러지? 신남 버튼 이거다. 춤이나 춰라! 뭐지? 아, 로빈님의 성황이잖아. 나도 들어가야지. 자자. 에이! 아, 뭐야? 화면이 꺼졌잖아. 뭐야 이거? 우와! 어, 뭐야? 아우, 엉덩이야. 어, 로빈님, 나도 왔어. 아유, 와라님 들어왔구나. 우와, 아, 꽃향기 왜 이렇게 지독해 이거? 그러니까, 아, 왜 꽃이 이렇게 모여 있으면은 머리가 아플 정도의 향기가 난다니까. 그러니까 아우. 아, 근데 그나저나 어떻게 들어왔어? 아, 그냥 돌 던져가지고 기다리길래 쏙 들어왔지. 아니, 그 원신이야. 원신 같은 방법을 쓰면 어떡해. 아, 너무 급했나 내가? 자, 그러면은 계속 조종하러 가볼까? 자, 그럼 다시 가볼까? 전원 원! 아우, 머리야. 오, 움직인다, 움직인다. 오, 눈 떴다, 눈 떴다. 어떻게 움직이는 거지? 일단은 아이님 집으로 가볼까? 좋아, 좋아. 아이님 집 생각보다 예쁜데? 그러게요. 뭐 귀중 영예도 아니고 이게 뭐야. 아, 그러면은 일단 난 평소에 아이님 옷이 마음에 안 들었거든? 일단 옷부터 바꿔 입으러 가자. 아이님 옷 갈아입자. 옷방으로 들어가자. 잠깐, 앞으로 전진! 왜 이러니? 오? 여기가 아이님의 옷장인가? 오오. 들어온 김에 야, 옷도 많은데? 갈아입다?
이쁘거든. 잠깐만 어디 보자. 야 저 초록색 바지 마음에 든다. 저거 저거 바로 그거야. 오와 배바지. 배바지 마음에 드네. 이거지. 아주 거울이 좋아. 그래서 왜 이러지? 다시 고개 돌려봐. 패션은 커버칠 건 역시 왕관밖에 없다. 야 바보 같은 척 바보 같은 척 버튼 눌러 버튼. 아이 바보 아니다. 어 이거지 이거지. 이거 바보 아니다. 아 이거구나. 아우 바보 같은 놈 이거. 됐어 이제 정상으로 다시 돌아와. 이거 바지 예쁘거죠. 아이씨 내 방금 뭐 한 거야? 아, 나 오늘 진짜 정신 이상한 거 같아. 이거 벗어다. 오늘은 아이님을 요조숙녀로 만들어보고 싶은데. 뭔데 뭔데. 자 보자. 아이님 옷장 보니까 왕관이랑 드레스가 있었거든. 아 이게 뭐야. 아이 공주님이야. 그냥 딸기왕이잖아. 아니 근데 이렇게 예쁘게 차려입고 어딜 가려고. 이렇게 예쁘게 입고 세터님이나 만들어 가볼까? 어? 야 그거 재밌겠다. 들어가기 전에 일단은 이 먼저 부르는 게 그거거든. 내가 신선한 아이님의 목소리로다가 한번 해볼게. 아 들리나? 아 주파수감. 아 사랑스러운 세턴 줄리엣 나오시오. 이게 무슨 소리지? 뭐야 자고 있었나 아직도? 아이 정말 약속 시간 해준다. 안 되겠다. 그냥 문 뚫고 들어가자. 부서. 자 모르겠다. 공주님 등장. 여봐라 여봐라. 어 뭐야? 어? 아 로빈님 로빈님 이왕 이렇게 하는 거 공주님 옷도 입었는데 우아하고 기티나게 하는 게 어떨까? 우아하고 기티나게? 아이님이랑은 완전 땅판인데? 봐봐 챕터 1 우아하고 기티나는 대화법. 1단계 상대방을 존중하며 존댓말을 사용하기. 어떻고? 라라야 세토님 안녕했냐? 안녕해요 아이님 반가워요. 세토 진지는 드셨냐? 진지는 드셨는데 아이님이 평소에 아이님이 아닌 것 같은데? 그게 무슨 소리? 세턴아 어디 편찮냐? 이거거든! 안되겠다! 그러면은 이쯤에서 우아하게 똥싸기! 내 몸이 왜 이러지? 뭐야? 아이 더러운 공주다 더러운 공주. 아이님이 공주 옷을 입고 바닥에 똥을 싸고 있어. 무슨 말이야. 자 좋아 지금이야. 와르님 챕터 2로 넘어가자. 오케이. 다음은 경청하는 자세로 우아한 메아리가 되어보기. 버튼 꾹. 그 식사는 하셨어요? 식사는 아직 못했단다. 그저 여기 싸셨으니까 비우셨으니 다시 드셔야죠. 제가 그럴 줄 알고. 다시 먹어야지 그렇지? 네네. 아 그럴 줄 알고 아이님을 위해서 제가 식사를 준비해놨거든요. 식사를 준비했구나. 네 여기 드시겠어요? 드시겠다. 그런데 아이님 오늘따라 말투가 너무 건방진데. 그러게 이게 맞나? 우리가 시키는 건데 뭔가 천선에 잘 맞아 지금. 근데 우아함이 하나도 안 느껴져. 그러니까 너무 천박하다. 응 다음 단계 볼까 한번? 그래 너무 천박하니까 다음으로 넘어. 아 잠깐만. 어? 음식이 맛없어서 울어버리자! 큐! 우와! 맛없어! 이거는 공주의 수치야! 공주님! 미안해요! 세턴이 여자를 울렸다! 세턴이 여자를 울렸다! 울렸어! 자 좋아! 와라님 이 틈에 이상한 사람처럼 바로 세 번째로 가자! 할 말만 간결하게 깔끔하고 우아하게 대답하기 꼭! 터져! 왜? 터져! 아 잠시만요 분명 맛없다고 하셔가지고 터져! 그 마침 뭐야? 좋아! 이대로 분노 수치를 점점 더 올려보자고! 분노 버튼 꾹! 아니야 만족스럽지 못해 피자 얼굴에 던져버려! 던져! 아니 좋아! 터져! 틀렸잖아요! 터달라고! 말 안 듣네? 식탁에 있는 거 다 던져버려 그냥! 던져! 저희 집 살림살이에요! 그렇지! 자 의자에 가서 일단 앉아봐. 아 일단 진정 좀 하자. 그나저나 세터님 어디 갔어? 그러게? 어? 아이님이 개걸스럽게 먹으면서 음식들을 다 던지는 모습을 보니까 너무 아름다워 보였어요. 난 이렇게 대한 여자는 아이님이 처음이야. 아니지? 아이님, 제 마음을 받아주세요. 안돼! 멈춰!
멈춰! 일시정지! 일시정지! 어! 멈췄다! 멈췄어! 멈췄어! 어! 이대로는 안 돼! 아무래도 아이님 공주병이 너무 세가지고 어? 세터님을 꼬셔버렸나봐! 공주병 버튼 꺼버려야겠다! 그래! 어? 어? 공주병 버튼이 터져버렸어. 세게 내려친 거야? 이거 어떡해! 이대로는 세터님한테 뽀뽀를 받아버리고 말 거야! 이거 어떡하지? 그건 나도 싫어. 그래, 좋은 생각 있다. 아이님의 공주방에 들어가가지고 공주력을 좀 낮추는 거야. 좋은 생각이야. 가자고, 따라가. 공주방이 어디야? 공주방 여긴가? 딱 봐도 공주 같지 않니? 안쪽 봐봐. 이거 들어가야 되는 거야 이거 꼭? 아, 들어가면 공주님 될 것 같은데 이거? 아니 이거 진짜 공주방이네. 아무튼 아이님을 빨리 구해야 되니까 들어가자고. 그래. 아, 이대로 가다가 아이님이 뽀뽀를 받고 말 거야, 아이님! 오! 우와! 야, 이거 근사한데? 진짜, 와, 색깔까지. 우와. 어? 거울이야, 거울! 우와. 거울은 왜 이렇게 많아, 또? 그니까. 잠깐만, 로빈님, 왜? 뒤에 봐봐. 이게 뭐라고? 우리가 안 보이고, 아이님이 보이는데? 아이님이 왜 저기 있지? 뭐지? 나 좀 봐요, 나 좀 봐요! 야! 너 거울 속에 쓰러졌지? 뭐, 어디 갔어? 어, 뭐야. 로빈님 보이는데? 어디 갔지? 저기 봐! 어, 저기 있다! 어! 야! 아이님! 어? 어? 어디 갔냐? 어? 여기 있다! 아이! 아, 어? 아, 저기 또 있다! 저기! 어쩌 누구세요? 아이님이에요! 아니 뭐야! 우리를 가지고 노는 것도 아니고! 와르님 내가 볼 때는 아무래도 이 거울을 다 부셔서 꺼내야겠어 아이님을. 그러자. 일로 와! 아이님 일로 와! 여기 있다! 이제! 부숴! 이야! 여기 싫어! 여기 싫어! 거기야! 여기 아닌데? 여기다! 맞으면이다! 야이! 예! 됐다! 이거 어디 갔냐? 도전직 자크야 뭐야 이거? 여기다! 무서. 가만두지 않겠다! 이제 모든 거울은 다 부수고 이 거울 하나만 남았지! 롱! 요! 잘 가라! 됐어! 공주병 걸린 아이님을 잡았다. 아하, 그럼 이제 아이님의 공주병 세포도 다 죽어버렸을 테니까 아이님이 공주병에서 돌아왔겠지? 그럼 피우. 뭔 소리 이거? 아 피우. 침대방이 있어? 어? 방에 하나 더 있네? 어? 뭐예요? 쪽쪽. 야 저기 아이님 자고 있다. 혹시 나도 다시 일어나면 골치 아파질지도 모르니까 천천히. 다른 모습도 더럽게 못생겨. 원장님의 기주. 침을 왜 이렇게 흘리는 거야? 야 그냥 이대로 평생 잠자기 냅두자. 알았어. 완전 집에 기준. 깜짝이야. 공포 영화야 그냥. 진짜 깜짝 놀랐네 나. 문단속. 아 진짜 힘들었다. 아니 아이님은 머릿속에서도 우릴 힘들게 하냐 무슨. 겨우 돌아왔으니까 아무튼 멈추지 말고 가보자고. 뭐야. 도망쳐. 이건 아이님 뿐만 아니라 우리 목숨이 걸려있다! 저기다! 숲속으로 도망치자! 무서워! 야 얘 어디로 들어온 거냐? 숲속에서 길 잃은 거 같은데? 안 돼! 지금 바깥에는 대낮인데 길도 못 찾는다는 게 아이님이 얼마나 바본지 아시는 거지. 대낮에 길을 잃어버린 멍청이가 어딨어! 여기 있다! 갑자기 밤이 됐는데? 응? 나도 무섭다. 나도 나가고 싶어 이제. 그치. 무슨 소리 들리는데? 이게 무슨 소리야? 무슨 소리가 들리지 않아? 로빈님 저 앞에 봐봐 뭐 있어. 다리가 많은데? 저건 뭐지? 우와. 곰이다! 원우님 어떡해. 아이님이 기절했어. 난 이제 갈래. 나 갈래. 무서워. 아이님. 원우님. 로빈님 미안해. 야. 어이 세상에. 머릿속이 완전히 멈춰버렸네! 아니 뭐야 갑자기 분위기 공포야! 와 저건 진짜 공포다. 그나저나 와라님 너무한 거 아니야? 날 버리고 도망가다니 에잉! 으아 난 여기 못 있겠다! 난 도망갈래! 뭐야 아이님 찾아왔다가 내가 뭘 본 거지? 어? 아이님 머릿속에 들어갈 수 있는 건가? 아이님 제가 들어갑니다! 조금만 기다려요 공주님! 당신의 기사! 어? 이게 뭐야? 어디지? 뭐야! 하늘에 세터님이 왜 떨어져? 뭐야! 나는 아이님을 구하러 온 거였는데? 당신 왜 여기 있어! 지금 큰일 났어! 아이님이! 거미 때문에 기절해가지고 기계가 다 멈췄어! 근데 로빈님은 왜 여기 있어?
응? 사실 내가 아이님을 조종하고 있었거든. 뭐라고? 에이 이럴 때가 아니야. 지금 이렇게 되다가 아이님이 빨리 도망을 안 가면 거미한테 잡아먹히게 생겼어. 빨리 아이님 구하러 가야 돼. 지금 공포물이야. 지금 거의 호러물이구만. 어? 여기 오니까 밝아졌다. 오. 그나마 여기는 비상전력이 좀 돌아가나 보네. 그렇지. 야, 안 그럼 그래도... 아이님이 완전 바보 똥멍청이일 테니까 말이야. 양갈래길인데 뭔가 이쪽으로 가야 될 것 같아. 비밀의 공간 같지 않아? 실례합니다. 아무도 없어요? 천천히 따라왔어 터니 무자비한 장소야. 근데 아이님 머릿속이 왜 이렇게 무자비하게 생겼어? 아이님이 나 때문에 괴물을 너무 많이 봤거든. 또 겁도 많잖아 아이님이. 야 이거 근데 다 시체야. 이게 아이님이 와. 괴물 컨텐츠 하면서 다 죽은 횟수라니까. 와 이 아이님 피네. 그러니까 와 근데 진짜 넓다. 여기 뭐 하는 데야? 그리고 거미다! 뭐야? 어? 갑자기 무슨 거미가? 아, 야 진짜 쎄. 거미 진짜 쎄. 어, 센터님. 여기다. 있다. 이게 뭐야? 어, 초록색 개미야. 아. 죽어. 어, 진짜 나 죽어. 죽어라. 오케이 한 마리 컷. 조심해 센터. 아니야 그냥 이대로 그냥 묻혀서 죽는 것도 나쁘지 않았어. 왕자님 저... 아니야. 아 싫어. 빨리 죽어 그냥. 아 싫어. 아이님의 공포를 없애줘야 되는 거네. 맞네. 그럼 우리가 다 없앴잖아 지금. 그러니까 그러면은 이제 아이님이 공포스럽지 않겠지? 그치? 자 그럼 돌아가자고. 가자 이야. 문이 안 열리는데? 문 열어. 열려. 아니 단단히 닫혀있는데 이거? 뭐지? 아 뭐야 이거? 뭘 해야 되나? 이거 뭐야? 리브! 떠나라는디? 어떻게 떠나는데? 텔레비전이 있는데. 어 밑에 버튼 뭐야? 뭐야 이거? 어? 아! 뭐야? 아무것도 안 보여! 이게 어디요? 아무것도 안 보여! 잠깐만 이거 뭐야? 빨간색 버튼이 보이는데? 이걸 눌러보는 거야! 가보자! 쟤? 개부팀 중. 개부팀 중. 아! 뭐야? 오. 어, 머리야. 이것은 또 뭐야? 어, 답답해. 아, 이제 슬슬 배고픈데. 먹이 사냥을 한번 나가 볼까나? 와라님. 어, 누구지? 어, 뭐야? 아이님이잖아. 아이님. 오, 와라님. 와. 들어와. 아, 고마워. 안 그래도 밥 먹으려고 준비하고 있었거든. 나는 이런 거 말고 마라님이 진짜 맛있어 보인다. 다음은 누굴 잡아먹어볼까? 로빈님 어디 있을까? 뭐야? 없어? 그래 그 공주가 왔다고. 뭐야? 여기도 없어? 왜 없어? 뭐야? 왜 없는 거야? 잠깐. 온통 하얀색인 뭐요? 스티브가 이제 머리가 없네. 많이 잘못 터졌네. 야 진짜 소름이다. 무섭게 생겼어. 으! 겟아웃 나가래. 나가 나가 문 열어. 눈에 피가 범벅이 돼 있는데. 와 진짜 아무것도 모르겠다. 어 이게 뭐지? 여기 버튼이 하나 있는데. 어? 근데 이거 눌러도 되는 거 맞아? 눌러보자. 이거 어! 뭐야 뭔 일이야! 반대쪽 맞출게요 눌렀으면. 어? 뭔 소리야? 하늘에서 빨간 물이 떨어지잖아! 이 세상에서 지금 무슨 일이 펼쳐지고 있는 거야? 아니 머릿속에서 지금 뭐 하는 건가? 야! 아니 나 너무 공포잖아! 어 근데 세터님 뭐가 있네. 우리 주변에 토끼가 생겼는데. 어? 귀엽다. 귀엽긴 한데. 얘들아 안녕. 아! 아! 얘들 때려! 뭐야? 때려! 아! 아! 야 얘네 그거는 살인토끼! 아 이거 어떻게 죽여야 돼! 죽여! 와! 오우 야! 어! 근데 일단은 이거 어떻게 돌려놓냐? 어 여기 버튼 있다. 이거 버튼 한 번 더 누르면 괜찮아지지 않을까? 눈이 너무 아파 지금. 아우! 더 나빠질 건 없을 것 같아. 일단 눌러보자. 그래. 어 뭐야? 뭐 열리는 소리가 나는데? 문 열렸다! 도망쳐! 만세! 오우!
야, 다행이다. 우리 진짜 죽을 뻔했어, 세토님. 와, 나 무서워 죽을 줄 알았어. 아, 뭐, 나 왜 죽어? 나 왜 죽어? 나 갑자기 왜 죽어? 뭐? 세토님. 어? 뒤에 봐봐. 뭐야, 아이님, 뭐야, 어떻게 왔어? 어디가 감히 내 머릿속에서 놀아? 아니, 논 건 아니고 너를 고쳐주려고 그랬어. 너가 거미 보고 위기에 빠졌었잖아. 맞아. 유나 너를 봤잖아. 야! 아! 목을 썰 거면 세터님의 목을 썰어라. 불나 불러주지. 아, 막아. 아싸. 안녕히 가세요. 안녕 로비. 아, 진짜 미안해. 공쳤다. 너 이거 분노 버튼 눌러봐. 눌러봐. 아, 이거 뭐야? 거미줄이야 이거. 아! 이것도 보실래요?